충격적이었어. 우와. 저게 이제 커피 주스. 저거 그냥 완전 콤부차. 되게 시고. 저는 저거 되게 좀 별로더라. 하나만은 땅이 길쭉하게 생겼는데 모든 곳에서 커피를 재배하고 있지는 않고 대부분 고도가 좀 낮은 편이에요. 근데 고도가 높은 곳은 이제 바로 화산 쪽에서만 커피를 좀 재배를 하고 있고 대표적인 두 지역이 볼칸과 보케테 두 지역인데 저희는 볼칸부터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제일 처음 갔던 곳이 이제 90플러스 저희가 거래를 하고 있는 커피 농장이고요. 도착하면 제일 먼저 이쪽으로 보통 안내를 네. 합니다. 90플러스는 이렇게 뭔가 딱 각 잡고 세팅하고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기물의 컬러 이런 배치 한번 보실래요? 화이트, 블랙 딱 가운데 코만단테 두고 양쪽에 오리가미가 싹 이렇게 있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진짜 깨끗하고 얼마나 철저한지 패키지나 이런 것들도 엄청 신경을 많이 쓰고 실제로 지금 이거는 란 넘버고요. 네. 0319 란 넘버라서 커피 정보가 없는 상태죠. 네. 근데 저희는 이제 뭐 정보는 듣긴 했는데 그람수 50g 뭐 이런 식으로 팔리거든요. 가격이 상당히 높죠. 제가 2020년에 갔다 왔을 때 가장 네, 높았던 가격이 한 1200만원? 네? 키로에? 키로당 90플러스? 네네 커피가요? 네네 제가 영어를 잘 못하니까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120만원이요? 네. 그래서 120만원이니까 한 4, 5키로 살 수 있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느낌이 좀 이상한 거예요. 지금 4, 5kg 사면 약간 영웅이 되는 듯한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가격을 확인을 했는데 네, 1200만 원 정도. 드셨어요? 그럼 드셔보셨어요? 먹었죠, 저희는. 근데 저 너무 맛있어서 계속 0319만 얘기하고 다녔어요. 근데 이게 수확량이 4kg밖에 안 돼요. 4kg밖에 안 되는 거를 이제 키로당 엄청 높은 이제 1000만 원 이상의 가격으로 판매를 하는데 사는 나라는 정해져 있어요. 두바이, 중국, 뭐 네, 미국. 또 UAE에서. 게이샤예요? 게이샤죠. 네, 게이샤. 게이샤예요. 90플러스는 거의 게이샤. 어떤 맛이 났어요? 뭐 어떻게 표현을 할까? 딱 플라워. 이제 꽃을 씹어먹는 느낌. 그거를 그냥 그 나오는 액체를 계속 마시는 느낌이어서 이날은 계속 이 커피만 마셨어요. 그러니까 가격을 몰랐을 때는 맛있네 하는데 가격을 알고 나면 그 정도는 아니야. 제 기준에서. 요즘 뭐 워낙 프로세스 투명성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90플러스도 원래는 자기들의 가공 방식을 오픈을 잘 안 했어요. 근데 이번에 저희가 갔을 때는 그래도 모든 것들. 거의 다 오픈했고 네. 얘기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저희도 뭐 설득이 되는 거죠. 아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하고 여기는 그리고 커피 테스트를 그 커핑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만든 그 프로토콜 안에서 브루잉 정해져 있는 레시피에서 똑같이 내려서 이렇게 테이스팅을 해요. 난 펄시를 사고 싶어. 펄시를 좋아해 라고 하면 펄시 계열의 랏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가장 선호하는 거는 어느 정도의 퍼먼테이션인지 이런 것들을 맞춰서 조금 하게 되는 거고 실제로 2020년에 갔을 때와 2020년 이제 코로나 전까지는 90플러스도 이렇게 가게 되면 커핑을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올해 갔을 때는 이렇게 이제 필터로 내려서 시음을 다 하게 하더라고요. 이 작은 오리가미로 10g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내리더라고요. 저울도 없어도 돼요. 왜냐하면 이 안을 채웠을 때 이제 물이 수용할 수 있는 용량을 본인들이 알고 있어서 가득 채우고 이거를 횟수로 정해서 똑같이 레시피로 어디서나 이제 저울 없이도 어떻게 보면 똑같이 일정하게 내릴 수 있는 그 툴을 얘네들이 만든 거죠. A to Z, 90플러스를 구매를 해서 어떻게 내려먹기까지 본인들이 다 이제 가이드를 해주는 90플러스의 필로소피의 키워드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이제 맛, 그리고 이제 사람, 그리고 생태계 이 세 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생태계적인 부분들과 커피, 그리고 맛, 이렇게 사람까지 좀 잘 이어서 이 스케줄을 좀 잘 짠 것 같아요. 저희가 이걸 90플러스를 온전히 좀 느낄 수 있게 90플러스라는 회사에 대한 좀 자세나 그들이 지향하는 필로소피스 철학에 대해서 좀 많이 경험하고 배웠던 것 같아요. 꿈이 있더라고요. 그냥 단순히 비싼 커피 팔고 돈을 벌겠다 이런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이제 열심히 갈고 있죠. 이 조세 사장이 90플러스 사장 이렇게 나무 위에 올라와가지고 네, 네. 커피를 내려먹는 경험 네. 여기는 이제 젠슨 커피에 있는 게스트하우스 앞에 있는 레이크 그 호수예요. 야. 네, 호수를 찍은 사진입니다. 너무 예쁘. 아, 너무 예쁘다, 진짜. 네, 저희가 이 게스트하우스에 젠슨이 이제 와도 된다 해서 네. 같이 좀 신세를 졌죠. 이게 이제 젠슨 커피의 카이라는 친구고 이제 젠슨 농장주의 아들이죠. 저희는 이제 90플러스 일정 끝나고 젠슨 게스트하우스에서 이제 숙소 짐을 풀고 그리고 이제 젠슨 커피 농장은 방문을 안 하고 이제 핑카 데보라를 먼저 갔죠. 저희 일정이 이미 짜여져 있었어가지고 파마 농장
다 알겠네요. 그러니까 한국만 알던 나인티 플러스, 젠슨, 그 다음에 간 데가 이제 데보라. 뭐 다 알아요. 그냥 걔 어디 있어? 이러면 걔 지금 어디 농장 있어? 이러면. 유명한 제미슨이고요. 네, 제미슨 세비지. 이 친구 이름이 제미슨 세비지고 이제 그래서 이 친구의 커피 회사 이름이 세비지 커피예요. 아. 세비지 커피라는 회사 안에 핀카 데보라가 농장 중에 하나. 그러니까 이제 핀카 데보라의 커피가 많이 그 더 인기가 있는 거죠. 데보라 라또 있고 세비지 커피의 이름으로 나오는 라들도 있는데 대부분 다 알아요. 세비지 커피가 핀카 데보라라는 건 아는데 핀카 데보라에서 나온 그 라들이 조금 더 인기가 대회에도 쓰이고 네. 이렇게 하는 거죠. 랩스 커핑하는 곳 핑카 데보라에서 나오는 거는 핑카 데보라라고 붙이고 아이리스는 아이리스라고 붙이고 아무 이름 없는 거는 그냥 세비지 커피의 게이샤 뭐 앤썸 이런 식으로 제미슨은 이름을 다 지어요. 람마다 그래서 자기가 커피를 경험하고 맛봤을 때 떠오르는 단어를 이제 네이밍을 하는 형태. 그렇죠. 수학이 양 엄청 줄었대요. 너무 올해 너무 많이 줄었다고. 네. 아 진짜요? 네, 네. 수학이 양 많이 줄었죠. 야 이 정도면 거의 문 닫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이거는 그 실험한다고 따로 빼놓는 마이크로라 진짜 마이크로라 이 봐요. 이거 라인 많이 폈죠. 이제 내년을 기대하는 거죠. 얘네는 새순들 기다리면서 올해는 별로 없었지만 내년은 더 기대된다. 이제 이런 얘기들. 여기는 이제 핑카 데보라의 퍼멘테이션 탱크 제 CM 프로세스도 하고 여기서 파나 같은 데는 밀은 어떻게 하나요? 마이크로 밀 같은 거는 다 가지고 있어요? 각각? 안 가지고 있는 곳들도 있어요. 뭐 롱보드나 이런 곳들 같은 경우. 아 롱보드는 네. 없었지. 네. 또 대표적으로 가공하는 밀 시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없는 친구들 워낙 작은 농장들이 많다 보니까 없는 친구들은 어떤 곳에 맡겨서 이제 데보라 끝내고 젠슨의 젠슨 커피하우스에 가서 이제 젠슨의 농장을 돌려보고 어마어마했어요. 네. 와 여기는 진짜 규모가 아 더 커요? 네. 오히려? 어마어마 여기가 90 플러스보다 컸어요? 컸죠. 네. 네 훨씬 컸죠. 네. 이제 여기 젠슨 그 농장주 집인데 요 지금 보이는 사이즈가 한 10분의 1? 엄청 커요 집. 되게 크고 부러웠어요. 핫스프링도 있고 여기 밑에 지하공간 네. 여기 집이 코. 진짜 네. 아름답더라고요. 야, 이 집이 왜 있어야 되는지 알겠더라고요. 멋있더라고요. 여기 젠슨 여기는 뭐 고도가 한 1500m 정도 됐어요. 이렇게 플랫 이렇게 나무들을 이렇게 간격을 가지고 심어주는 거죠. 다닥다닥 붙는 게 아니라 그냥 다 계산을 하는 거예요. 파카마라고요. 젠슨은 파카마라를 많이 경작을 하더라고요. 파카마라랑 게이샤랑 이렇게 하고 지역? 볼칸에서 네. 보케테로 이동을 하면서 네. 이제 여기는 그 시시리 농장 정확히 얘기하면 농장 이름은 플라잉 퓨마 물 같은 거를 이제 킵해두고 있는 거고요. 비가 오거나 할 때 물을 다 물이 귀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시설을 만든 거죠. 토양부터 해서 뭐 물 그러니까 자연 환경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친환경적으로 지속 가능성을 생각을 하면서 이제 품질도 생각을 하면서 성장하고 있는 그래서 저희랑 좀 비슷한 결이죠. 저런 곳에 보통 머물 때는 저런 농장이 제공해주는 게스트하우스에서 머물어요? 네, 머물기도 하고 저희가 호텔을 잡기도 하고 반반인 것 같아요, 반반. 하고 이제 롱보드라는 커피 농장에 다녀왔습니다. 이 친구가 보드를 좋아해요, 서퍼인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름이 롱보드 랩실에서 이렇게 커피를 진행을 했고요. 커피가 참 네, 좋은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친환경적인 뭐 농약이라던가 뭐 제초제라던가 이런 것들을 쓰지 않고 자연 친화적인 프로세싱 그리고 경작에 네.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은 친구였고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가장 중요시 여기는 친구였고 1g당 만원 와 요게 1g이에요 요게 1g 만원치죠 그냥 자스민 느낌 이제 엘리다 저희는 롱보드 커피는 저희가 구매 결정을 못했어요 사실 가격이 너무 높기도 하고 뭐 전체적으로 이제 품질이 좋은데 저희랑은 좀 안 맞아서 라마스토스 패밀리 안에 이제 엘리다 에스테이트도 있고 루이토 그리고 엘브로 에스테이트 있는 거예요 똑같은 개념이에요 세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라마스토스 패밀리라는 안에 엘리다, 루이토, 엘브로 농장이 있는 거죠 모모스는 엘리다만 소개를 하고 이것도 다 블라인드로 하면 또 엘리다만 골라요 이상하게 또 고르는 것마다 엘리다예요 여기 이제 엘리다 라마스토스 패밀리는 여기 보시면 스테인리스 발효 탱크를 자기들이 이제 돌릴 수 있게끔 직접 제작을 했댔나? 윌포드가 이제 파나마에서는 또 레전드로 불려지기도 해요 굉장히 좋은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네, 프로듀서이고 이제 윌포드 주니어 아들 네, 이 앞에 이제 퍼먼테이션 되는 아빠. 이런 기계는 아마 처음 보셨을 텐데 이번에 윌포드가 이제 자기의 생각을 담아서 이런 발효하는 탱크를 개발을 한 거예요 이건 이제 CM 프로세스 아 이게 CM인가 네 탄소 주입
이거는 커피 그 주스. 아~ 그러니까 퍼멘테이션 탱크 안에 밸브를 열면 이렇게 주스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주스를 또 따로 담아요. 따로 담아서 또 그 주스를 다시 쓰기도 하고 발효 탱크에. 네, 그런 식으로 쓸 때도 있고 안 쓸 때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 실험을 하면서 주스가 고여 있으면 한쪽 체리 쪽만 다이다 보니까 저기 통이 또 돌아와요. 이제 발효가 끝난 이후에 올려서 건조를 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CM이 끝나면 그렇죠, 그렇죠. 여기다 다시 건조를 거치는 거예요. 네, 건조 중인 것도 있고 이제 막 올려놓은 것도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추적을 해서 이제 다 관리를 하고 이제 허니 프로세스도 있고요. 확실히 관리를 깔끔하게 잘 해놨더라고요. 이제 좋은 품질의 커피를 생산해내기 위한 모든 그 단계적으로 모든 게 다 잘 정돈되어 있고 그래서 시설, 가공시설이든 뭐든 다 가보면 확실히 달라요. 다 어떻게 해놓고 사느냐 이거죠. 엘리다, 라마스터스 패밀리의 수상 경력. 자부심도 느껴지고 네, 1등 많이 했네. 이렇게 같이 커피를 하죠. 여기 이제 엘리다 농장의 게이샤 품종 아구아카테 플랍. 이거 이제 탄소 나오는 거 되게 해맑아요. 리버드. 아, 저걸 이제 주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 아, 저 탱크에서 나오는 거. 네, 나오고 있는 거. 나오고 있는 거를 지금. 이제 밸브를 풀었을 때 이제 제가 되게 막 많이 보여주고 싶어요. 주스 나오는 거 한번 볼래요? 네. 충격적이었어. 저거 저게 이제 커피 주스. 저거 그냥 완전 콤부차. 되게 시고 저는 저거 되게 좀 별로더라. 저는 개인적으로 뭐 에네로빅 CM보다는 일반 트레디셔널 가공 방식을 더 선호하거든요. 물론 뭐 잘 가공되어진 발효 커피는 좋아하지만 여기서 또 따로 이제 실내 건조에 대한 또 실험 라떼 실험 라떼 또 자랑하고 이렇게 네, 열정이 대단하고 스트롱홀드, 스트롱홀드. 이번에 네. 알렉스 얘기하면서 이렇게 엘리다에서 시간 보내고 저녁에 이렇게 밥 먹으러 오면 또 다 모여요. 늘 보던 사람이 여기 또 있어요. 또 아까 그 얘기했던 에스프레소 랩 사장 오고 뭐 이렇게 뭐 맥주 발효하는 네네네 뭐 이 맥주 발효할 플랜 또 있고 네. 뭐 또 이 친구 다시 만나고 안녕 해놓고 다시 만나고 뭐 이렇게 그냥 아, 어디론가 각자 다 그냥 이제 네, 다 쉬고 다 만나서 또 다 그냥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기가 레리다. 여기도 저희가 거래를 안 하고 있어서 이번에 방문을 했어요. 저는 호주에서 때 레리다 커피를 좀 먹어봤고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해서 한번 같이 가보자 해서 일정을 잡아서 파나마 되게 재밌는 게 머디 농장이었던 게 다시 다른 농장이 사기도 하고 예전에는 에스메랄다였었는데 지금 레리다 거고 에스메랄다에 왔죠? 네. 아, 예, 이제 에스메랄다요? 네네네, 이제 에스메랄다 새로 만든 랩실 너무 좋아요. 네. 에스메랄다가 90 플러스랑 톱인가요? 다 탑이어가지고 네, 다 다르게 탑이어서 모르겠어요. 저는 에스메랄다는 역시 에스메랄다구나라는 생각을 커피하면서 계속 그러니까 파나마 게이샤가 이제 세상에 알려지게 된 어떤 계기가 된 게 에스메랄다 농장이니까 에티오피아 게이샤가 이제 파나마 게이샤가 오기까지에는 T5236이 T272라는 병충해 강한 품종으로만 알려져 있던 게이샤 품종이 파나마에 들어오게 됐었는데 그게 신겨진 게 에스메랄다 하라미오 농장이었는데 그때까지는 그게 그냥 병충해 강한 품종으로만 알고 있었던 거죠. 밝혀지지 않은 상태였던 그런데 2004년에 옥션에 내놓은 거죠. 베스트 오브 파나마에 그때 최고가를 낙찰을 받으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거거든요. 그 이야기를 이제 에스메랄다 농장 레이첼한테 직접 들으니까 되게 신기했어요. CM 탱크. 네, 발효 탱크고요. 이게 플라스틱 쓰다가 이제 스테인리스가 훨씬 비싸서 농장 주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가격인데 그래도 뭐 품질이 좋다고 하면 기꺼이 투자할 사람들이니까. 근데 이제 원래 파나마가 게이샤로 유명해지기 전에는 대부분 가투아이. 네, 가투아이. 품종을 생산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도 가투아이는 많이 생산하고 있고요. 로리나 품종이랑 바카마라 품종 이 외에도 조금씩 다양한 품종을 계속해서 관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재배하고 테이스팅하면서 가능성을 열어두기도 하고 그러니까 게이샤로만 이제 계속해서 유지하기는 힘든 부분도 있고 또 매년 똑같은 것보다는 이제 생산자 입장에서도 좀 더 다양하게 하는 게 이제 또 열정이기도 하고 그들의 철학이기도 해서 한 가지 품종에 막 의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네, 만약에 뭐 그 품종에 정말 취약한 병충해가 만약에 발견되게 됐을 때 네, 그건 난리 나는 거죠. 싹 다 병충해. 네네네. 여기가 이제 마지막으로 갔던 아부 커피 농장. 정말 기후가 되게 서늘하고 좋더라고요. 커피 이제 환경이 자기들이 좋다고 엄청나게 자부심을 느끼고 근데 실제로 뭐 진짜 좋더라고요. 네, 시원하고 여기서 커피 500g 먹고 배탈 났죠. 너무 신기한 게 보면 이쪽 섹션과 이쪽 섹션의 커피 체리 맛이 달라. 달라요. 완전 달라요. 네, 그래서 이제 먹기 시작한 거죠, 주체미. 이거는 오렌지 블라썸. 네. 다 달라. 다름을 느끼고 갑자기 위에 열린 체리를 먹고 아래 열린 체리를 먹고 또 다른 거예요. 아유. 그래서 이제 흥미를 좀 느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 좀 되게 어드벤처, 엄청 숲으로 들어가가지고 이 친구 열정이 엄청난 거죠. 우리한테 다 보여주고 싶은 거지. 그리고 90 플러스처럼 이렇게 또 이렇게 해가지고 산에서 먹는 이런 것도 경험해주고 싶고 이러니까 이제 엄청나게
준비를 많이 했죠. 근데 밥을 좀 먹이고 경험을 시켜줬으면 되게 좋았을 텐데 밥은 많이 안 먹이고 바나마는 이제 품질로 좀 약간 밀고 가려고 해요. 왜냐하면 나라도 작고 수확량도 사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지거든요. 사실 무기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게이샤라는 품종이 파나마의 어떤 인지도를 높여주고 자리매김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베스트 오브 파나마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도 그런 것들의 가치를 올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각종 이제 유명한 농장뿐만 아니라 좀 작은 농장들도 그런 것들에 기여를 할 수 있게끔 좀 더 독려해주고 서로 그거에 대해서 좀 인정해주고 베스트 포 파나마에 수상한 거에 대해서 되게 그들이 생각하는 그 노력에 대한 인정 이런 것들도 엄청나고 그리고 실제로 파나마 부스는 뭐 에스메랄다 부스 뭐 이렇게 따로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베스트 오브 그냥 파나마 게이샤 부스로 부스를 공유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농장주들이 그 안에 부스를 이제 파나마 게이샤라는 이름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아, 근데 되게 잘 준비해 주셔가지고 두 분의 월챔에게 우리가 가기 힘든 농장에 대한 어떤 정보들 그리고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너무 너무 좋았어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유익한 커피 관련된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감사합니다. Bye.